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Gospel of John, 요한 복음서인데요.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읽고 새겨봅니다. The Gospel of John, chapter 1, verse 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영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서는 The Fourth Gospel, 제4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름 잘 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복음서들이 다 쓰여진 후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되고 또는 그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쓰여진 것을 다 알고 난 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모두 신약성경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신약성경에 들어있는 그 사도바울의 편지들, 서간들도 이미 훤히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He is the Son of God. 곧 3장 16절에도 그 유명한 John 3:16,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내어보내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그 한 진리를 알리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 복음서인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천천히 읽어가면서 때맞춰서 부연 설명을 할 것이고 대략 그 요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 Chapter 1, Verse 1, 흔히 Prologue라고, 서문이라고, 요한복음서의 서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첫 문장, Verse 1, 여기에 요한복음서의 핵심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도리인 것이죠. 원칙. 동양사상에서 얘기하는, 유학에서 얘기하는 도리, 이치. 그것이 로고스라면 사도 요한은 그저 간단하게 The Word. 히라보로는 물론 로고스라고 되어 있지만 쉽고 깔끔하고 평이하고 진솔한 말씀인 것이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것만 알고 깨우치고 믿으면 요한복음서는 모두 다 읽은 것이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창세기 1장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거닐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삼위일체가 모두 한 곳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맴돌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죠.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인 것이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Word was God. 이 The Gospel of John, Chapter 1, Verse 1. 이 말씀을 결국 21장에 걸쳐서 앞으로 부연 설명하게 되는 것인데요.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세기를 읽어보라. 구약성경 모든 대언자들이 말씀을 읽어보라.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8장, 요한 복음서 8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또렷이 전하는 대로 예수님 육성으로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나다. 실존은 시작 없는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다. In the beginningless beginning. 원래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지만 그 시작 없는 한 시작, 한 처음에 He wa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All things came to b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hing came to be what came to be.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만물이 삼라만상이 모두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 그분을 통하여 지어진 것이다. All things came to be through him,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through him, through the word, which was God.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난 것은 없다. 무엇이든지 생겨난 것은 All things came to be, 존재하게 된 것이다, through him. 그리고 그분 없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다. 이렇게 시작부터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죠. 사람이신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의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The Trinity,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 세 분은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이다. 다소 심오한 Christian Theology,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The Trinity. All things came to b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hing came to be what came to be. Through him was life, and this life was the light of the human race.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전 인류의 빛이었다. The light of the human race.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A man named John was sent from God.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러면서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잠시 비춰지는데요. He came for testimony, to testify to the light,
So that all might believe through him. 그는 증언하러 왔다.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그래서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He was not the light, but came to testify to the light. 그는 빛이 아니었다. 다만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The true light, which enlightens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을 enlightened, 빛으로 휘감는, 그래서 깨우는 the true light, which enlightens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came to be through him, but the world did not know him.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정작 세상을 만들어준 그분을 세상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Did not know him. He came to what was his own, but his own people did not accept him.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 그 지구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셨는데, 그 지구에 사는 인류는 그 지구를 만들고 인류를 빚어낸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빛을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The Word, 그 말씀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ut to those who did accept him, he gave power to become children of God,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신 것이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The Gospel of John, chapter 1, verse 12.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눈에 띄는 구절이기도 한 것이죠. But to those who did accept him, 그를 영접하는 자, he gave power to become children of God.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신 것이다. Who were born not by natural generation, nor by human choice, nor by a man's decision, but of God.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그분의 정체를 알고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 것이다.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Father's only Son, full of grace and truth. 쉽고 평이한, 그러나 사무치적인 사도 요한의 기록인 것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서 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Incarnation. Incarnation. Car. Flesh. 살이라는 것이죠. 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말씀이 사람이라는 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서 하셨다.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Tabernacled among us.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Only Begotten Son, 독생자,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그 영광을 우리는 보았다. 육화하신 Incarnation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다. John the Baptist testified to him and cried out,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aid, the one who is coming after me ranks ahead of me because he existed before me.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미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 이전에 계셨다. 모든 것 이전에 계신 pre-existence, 앞서 존재하시는 그 실존이신 I am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John testified to him, to Jesus, to the Word, and cried out,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aid, the one who is coming after me ranks ahead of me because he existed before me, pre-existed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Because while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전 속에서 만나고 깨어나면서 강조했던 그 은총인 것이죠. 모세의 율법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총과 진리를 선사하신다. No one has ever seen God.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The only Son, the only begotten Son,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revealed him. 그렇지만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시민, 외아드님이시민 그 하느님, Jesus the Christ, only begotten Son, 외아드님, 독생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고 가장 가까우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The Gospel of John, 요한복음서는 쉽고 그러나 심오한 사도 요한만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The Gospel of John, Chapter 1.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